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유명한 명언이죠. 오늘 소개할 인물이 남긴 말입니다. 인자강, 인간 자체가 강한 그 자체인 이 복싱 선수는 58전 2무 6패라는 놀라운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 데뷔 후 5년 동안 37연승을 했고요. 전체 50승 중에서 KO승이 무려 44번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실제로 몇 초 만에 끝나버리니까 야, 뭐 총 쏴서 이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 했는데 뭐 다른 얘기지만 실제로 펀치에서 총소리가 나기도 했다고 해요. 너무 세서. 한국에서는 핵주먹, 미국에서는 아이언이라고 불렸습니다. 20살에 최연소 WBC 헤비급 챔피언에 올라서 이름을 알린 후에 1년 만에 헤비급 최초로 WBC, WBA, IBF 3대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며 정상에 섰고 규모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에 달하는 가장 비싼 경기를 하기도 했던 전설적인 선수임과 동시에 1천만 달러가 오간 세기의 이혼, 선수 활동 중 3년간의 수감 생활, 또 핵이빨이라는 별명이 붙은 초유의 귀 물어뜯기 사건의 욕설, 폭행, 교통사고, 중독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내며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신의 재능과 악마의 영혼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죠.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강력한 존재감을 잃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에 본인 역할로 출연하기도 했고요. 또 잘린 귀 모양 젤리를 출시하는 등 자신의 캐릭터를 살린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세기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기보다 30살이나 어린 혈기왕성한 유튜버 출신 복서 제이크 폴과의 승부에서 왕년의 챔피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 할렘 빈민가의 최약체 소년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되기까지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자 변치 않은 화제성을 가진 복싱 레전드 아이코닉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인물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레전드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처음 복싱을 접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소년원입니다. 13살 때 벌써 30번 넘게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타이슨은 2살 때 친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후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특히 예전에 뉴욕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동네 중 한 곳이었던 브루클린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컸다고 해요. 지금은 솔직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상상이 되진 않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소심하고 또 등치도 작아서 또래한테 맞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요즘 말로 힘순찐이라고 하죠. 이 힘순찐이었던 타이슨을 각성시킨 건 바로 비둘기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타이슨이 비둘기를 유난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타이슨 괴롭히는 불량배가 그 타이슨이 애지중지하게 돌보던 비둘기에 목을 꺾어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슨이 분노가 폭발했고 처음으로 그 불량배한테 주먹을 휘두르게 된 거죠. 근데 그 주먹이 먹힌 거야. 상대가 바로 이제 쓰러졌고 숨겨져 있던 자신의 힘을 알게 된 타이슨이 거리에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서 거친 생활을 하게 됐고 400번 정도 싸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돈 걸고 타이슨이 이기니 뭐 상대가 이기니 이런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싸움과 강도질을 일삼던 타이슨은 결국 13살의 나이에 소년원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이자 상담사였던 밥 스튜어트를 만나게 됩니다. 타이슨이 밥 스튜어트한테 가서 아, 저 좀 칩니다. 혹시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너 공부도 열심히 하면 알려주겠다라고 조건을 달았고 그 전까지 이제 타이슨이 학습 장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 공부 못하는데 하는데 복싱 해야지 하고 복싱에 대한 의지 하나로 공부를 시작을 해서 7학년 과정까지 단숨에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이슨과 복싱의 연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타이슨이 14살이 됐을 때 자신의 운명을 바꾼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 프로복싱 트레이너였던 허스 다마토였습니다. 타이슨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스튜어트가 소개를 해준 건데요. 플로이드 패터슨이나 호세 토레스 같은 명선수를 키워냈던 다마토는 그 타이슨 재능을 한 번에 알아봤고 아 저놈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챔피언 될 것 같다라고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스 다마토는 타이슨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타이슨 챔피언 키우기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게 되죠. 이 타이슨 같은 경우는 뭐 키가 178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비급들 막 퓨리나 디온테이 와일더 이런 선수 유명한데 다 2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헤비급으로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마토 같은 경우 이 리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타이슨의 힘과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기술 피카보 스타일을 공안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보여줘야 되나? 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헤비급 경기가 옛날만큼 인기가 없는 게 피지컬이 다란 말이야. 타이슨은 지금 봐도 경량급의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막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빡!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허리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막 이런 킥카브 스타일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아, 제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가드를 이렇게 딱 붙이고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면서 강한 펀치를 날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머리를 되게 빠르게 끊임없이 이제 좌우로 움직여서 상대방이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오는 타이밍까지 예상을 못하게 해서 상대방 공격과 수비를 무력화하는 아주 탁월한 기술이었죠. Not only guys throw punches, you gotta learn how to miss punches. You know what that means? These are the tricks the old times. That's how they gotta learn. 타이슨이 처음 정식 경기에 나선 건 주니어 올림픽이었는데요. 8초 만에 상대를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는 KO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죠. 그리고 1985년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도 1라운드 1분 47초 만에 상대방을 녹아웃 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WBC 챔피언인 트레버 버빅을 상대로 TKO승을 얻어서 20살의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이 복싱 선수로는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사실 타이슨 개인적으로는 이때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챔피언 되기 직전에 자신의 귀인이자 은인인 커스 다마토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다마토 같은 경우는 타이슨의 진짜 가족이기도 했는데 타이슨이 16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커스 다마토가 양아들로 입양을 했거든요. 다마토 인생에서 타이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다마토 무덤에다가 이런 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소년이 불씨를 가지고 내게로 왔다. 내가 불을 지피자 불씨는 불꽃이 됐고 그 불꽃을 지피자 큰 불이 됐다. 그 불을 지피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었다. 이 다마토의 죽음 뒤에도 타이슨은 승승장구하면서 그야말로 레전드 경기를 많이 선보였는데 다마토의 부재로 인해서 잘 잡고 있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타이슨이 벌어들이는 돈을 노린 사람들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흑인이고 머리가 막 뽀글뽀글한 그 돈킹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타이슨 매니저였던 지미 제이콥슨이 사망하고 빌 케이튼이 해고되니까 프로복싱 프로모터였던 돈킹이 타이슨의 매니저를 자처하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계약서를 좀 복잡하게 만들면서 타이슨을 교묘하게 속이고 타이슨이 벌어들인 돈을 마음대로 썼다고 합니다. 타이슨의 주장에 따르면 돈킹은 10년 동안 무려 1억 달러를 편취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첫 번째 아내인 로빈 기븐스와 사이까지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기븐스가 타이슨한테 조울증이 있다라고 그 방송에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타이슨은 또 치료를 위해서 처방받은 리튬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작용 때문에 러시아에서 아내랑 장모님을 위협한 난동 사건을 또 일으켰고요. 자신의 차를 가로수에 박아버리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른 정신과 의사가 타이슨을 다시 검사했을 때는 조울증이 없다라는 소견을 내기도 했었어요. 결국 타이슨과 기븐스는 1989년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타이슨은 위자료로 1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0년 저도 이거 기억나거든요. 프로선수 데뷔 이래 처음으로 링 위에서 패배를 맞게 됩니다. 일본 도쿄돔에서 제임스 더글라스를 상대로 타이슨은 싸우는데 사실 이게 타이슨 입장에서 홀리필드랑 싸우기 위한 빌드업으로 연습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코치가 냉찜질할 것도 안 가져갔다고 해요. 금방 이길 거라고. 근데 의외로 고전을 하게 되고 밀리다가 8라운드에 오른손 어퍼컷으로 제임스 더글라스를 다운을 시킵니다. 카운트를 하는데 지금 다시 보면 엄청 느려요. 원래 13면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건데 한 13, 14 정도 카운터를 10개 세고 제임스 더글라스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8라운드가 끈다. 그리고는 9라운드, 10라운드 하는데 10라운드에 결국 게임 내내 고전하던 타이슨이 스트레이트 빡빡 맞고 쓰러지죠. 그리고는 마우스피스를 막 줍다가 결국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게 되죠. 그렇게 이제 37전 무패 연승을 달리던 마이크 타이슨의 완벽한 커리어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KO 패로 헤비급 정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너무 큰 뉴스라서 메시 월드컵 우승같이 거의 막 처음 뉴스에 나왔던 기억이 있고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캐릭터가 달라지긴 했지만 저도 어릴 때 꿈이 복싱 선수였거든요. 침대에서 요 전등에 내려온 이 스위치 있나 땡기는 스위치에 대고 이거 했었는데 그때 제 어릴 때 마인드는 솔직히 타이슨 절하였어요. 누군가 타이슨을 이겨줬으면 좋겠다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안타깝죠. 근데 그때는 약간 언더독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었던 90년도 초등학교 3학년에 혁진이가 있었습니다. 더글라스한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에 1년 동안 타이슨은 4번 경기를 더 치렀고요. 물론
모두 승리를 기록하긴 했는데 92년부터는 3년 동안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데 성폭행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소 이후에 타이슨은 헤비급 타이틀을 되찾기 위한 경기를 이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다시 흑역사를 기록하고 맙니다. WBA 타이틀을 건 에반더 홀리필드와의 경기에서 타이슨이 고전을 합니다. 약간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는 클린치가 많이 일어나. 복싱 선수들 하는 것 중에 제일 꼴 보기 싫은 거거든요. 심판이 와가지고 아 뛰어 떨어져 떨어져 하는 껴안고 막 이거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타이슨의 주장에 의하면 홀리필드가 자꾸 버팅을 했다고 하는 거야. 박치기를. 그래서 승질이 나서 클린치한 사이에 윽 해서 홀리필드 귀를 물어 뜯습니다. 그리고는 퇴 뱉죠.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 뜯어버린 핵이빨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먹 대신 이빨로 상대를 물어 뜯어서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권투인이 돼버린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그는 이제 사각의 링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격패를 당하게 되고요. 이 일로 선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 당시 이제 뉴스를 보면 사실상 선수 생명 마감 이렇게 뜹니다. 타이슨 같은 경우는 이제 홀리필드가 먼저 헤드버팅 박치기를 했고 심판한테 난 항의를 했는데 그거 들어주지 않아서 난 열받아서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출전료 지급 중지 그리고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1998년 10월 출전 정지는 풀리고 타이슨은 다시 한번 리그에 올라섰지만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뭐 기대나 평가는 전만큼 높지 않았고 경기력마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락세를 걷던 2003년 그 돈을 많이 벌던 타이슨이 파산 선고를 받기도 했고요. 결국 2005년 케빈 맥브라이드와의 경기에 패한 것을 끝으로 타이슨은 은퇴를 선언하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제 마음속에 복식은 없다. 나는 더 이상 야수가 아니다. 이런 실력의 선수에게 지면서 스포츠를 무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링을 떠났습니다. I don't have this in my heart anymore. I don't have that ferocity. I'm not an animal anymore. I'm not going to disrespect the sport anymore by losing to this caliber of fighter. 타이슨은 은퇴 이후에도 드라마나 영화 출연, 자서전 출간,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간간이 재작년인가도 했었죠. 이벤트성 경기를 벌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58의 나이로 다시 한번 링 위에 오르겠다고 나서서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상대는 28살의 제이크 폴로 유튜버 출신이에요. Fighting Mike Tyson.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게 UFC 레전드죠. 앤더슨 실바, 이제 웰트컵 챔피언. 타이론 우들리, 토비 퓨리 같이 쟁쟁한 선수들을 상대로 퓨리한테는 지긴 했지만 아무튼간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상 프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랑 상대를 하게 됐습니다. 타이슨이 이제 제이크 폴이랑 경기를 앞두고 훈련 중인 영상을 공개하면서 건재함을 좀 드러내긴 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강도 그렇고 나이라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팬들의 걱정과 또 응원도 함께 받고 있죠. 경기는 8라운드 2분. 스페셜 매치로 진행되고 넷플릭스로 생중계된다고 하는데요. 공동 기자 회견에서 폴은 야유를 받고 타이슨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상황인데 베팅 사이트에서는 폴이 현실적으로는 이길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타이슨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이크 폴이 좀 싫어. But I'm gonna teach you how to box, Mike. 타이슨이 더글라스한테 지길 바랬을 때 그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좀 약자로 평가되는 애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제이크 폴이 좀 얍삽합니다. 아까 앤더슨 실바나 우들리나 전성기가 지난 UFC 선수랑 상대를 해서 이긴 거라서 계속 지금도 이길 만한 상대만 쫓고 있다고 난 느끼는데 타이슨이 한번 업셋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을 드립니다. 제가 멀리 한국에서 이승희 형 이겨주세요. 어? 오늘은 가장 아이코닉한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올라오는 댓글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좋은 댓글 부탁드리고 또 새롭게 제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이크 타이슨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